네, 안녕하십니까.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동시대 미술 100장면 네 번째 시간, 어떤 작품이 뜰까? 리넷 이하돈 보아케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리고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예술 작품, 하나의 예술 작품이 어떻게 가격이 설정되고,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 미술을 수집하거나 혹은 미술을 투자용으로, 요즘에 미술 투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상.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미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꼭 하나의 작품만 사야 된다면, 누구 작품을 살래? 라고 말을 한다면 저의 대답은 아마 한 두세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리넷 이하돈 보아케라는 작가를 예로 해서 그 미술 작품의 어떤 원리랄까,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그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잠깐 다뤘던 적이 있지만 그거는 약간 순한 맛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그림 투자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본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무래도 미술도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릅니다.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림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작품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일단 가격 설정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게 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과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자연 상태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그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술판이 좁다 보니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가의 작품을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자본만 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일단 한 작가가 작품을 아무리 많이 그려본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몇천 점이 고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조절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그 조절하는 어떠한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장 대표적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갤러리와 딜러죠. 특히 상업 갤러리 같은 케이스는 쌌을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그러면 그냥 냅두느냐? 전속 계약을 하겠죠.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그 작가의 그 뭐랄까 작품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작가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유튜브라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갤러리들, 그리고 그러한 갤러리들이 투자를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메이저 갤러리라고 할 수 있는 갤러리들이 그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가격 조정을 갤러리가 하는 케이스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작품을 사고, 나중에 한번 저 언박싱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작품을 사고 제 주변에 그 작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싸게는 몇천에서 비싸게는 수십억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당연하게 이 본전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도 와서 어드바이징을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메이저 갤러리들이 미는 작가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메이저 갤러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내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세계적으로 메이저 갤러리들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대표적으로 하우젠 월스, 데이비드 주어너, 가고시안, 레리 가고시안이 만든 가고시안 갤러리, 그리고 찰스 사치가 만든 사치 갤러리, 그리고 우리나라와 MCM과 같이 콜라보를 하기도 했었죠. 퀘닉 갤러리 같은 케이스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퀘닉 같은 케이스는 앞에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나
뭐 소장 작품이나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좀 크지만 여하간 그 우리나라에서 갤러리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갤러리들이 밀고 혹은 그런 갤러리들이 소장하고 그런 작가들을 고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약간 뭐랄까 투자적 개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와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냐? 그럼 아무나 그 사람들이 마음에만 들면 뜨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작가들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 작가가 뭐 클만한 사람이어야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을 때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그 작가가 계속 작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사지만 생각보다 작가분들이, 화가분들이 작품을 계속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죠. 예체능 해갖고 특히 그림을 그려갖고 화가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척 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계속 작업을 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계속 작업을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전 국내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트가 지금의 이 차트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예술가가 미술계에 데뷔를 해서 성장해가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먼저는 뭐 졸업을 해야 되겠죠. 이 졸업이라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한예종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 곳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학교를 나온 경우가 오히려 출발선이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학교를 좋은 곳을 나오고 꼭 미술을 전공해야만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해지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몇 번째 강의였더라? 아담 펜들턴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담 펜들턴 같은 케이스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이전 세대로 가본다면 바넬뉴먼 같은 케이스도 뭐 미술을 전공한 케이스는 아니고 미술을 꼭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데뷔를 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데뷔를 했을 때 인큐베이팅 갤러리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하는 갤러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진 예술가들 뭐랄까 발굴하는 갤러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가들을 띄우는 것이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인큐베이터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메이저 갤러리가 있습니다. 메이저 갤러리로는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트페어를 간다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알려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한 단계 점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상을 받겠죠. 그런 대표적인 상으로서는 영국에서는 터너상이 있을 테고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터너상이 있을 테고 뭐 미국에서는 메가더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어떤 메이저 갤러리에 편입되게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미술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메이저 갤러리와 미술관의 역할을 이렇게 봤을 때 메이저 상업 갤러리에서 이 작가가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진짜로 메인 어떠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가 누가 있냐 그러면 서도호, 양의규, 아니카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미술관을 통해서도 알려지게 되고 나서는 이제 옥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컬렉터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 예술가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루트를 보면서 예술가가 이 예술가는 띄울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갤러리에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기준으로 이 10명이 손에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위가 있죠. 리넷 이아돈 부아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예술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이죠. 그러면 이 리네디아도 무아케이 차트를 잠깐 볼 텐데 마켓 레이팅이 지금 4.1포인트입니다. 4.1포인트면 생각보다 무척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지금 2.6포인트죠. 이 2.6포인트라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아담 펜들턴이라든가 헤르난 바스라든가 이런 작가들은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 리네디아도 무아케는 리스크가 무척 낮은 케이스죠. 더군다나 보아케의 지금 전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시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갤러리와 미술관의 역할이 다르다 그랬죠. 이게 성장을 하려면 미술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리네디아도 무아케의 전시 그 성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를 잠깐 봤을 때 2016년까지는요 상업 갤러리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7년으로 들어가면서 상업 갤러리는 한 번밖에 안 했고요, 18년 역시 한 번이죠. 대신 뮤지엄 숫자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 2020년 2021년 되면서는 결국에는 미술관 중심으로밖에 전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게 되다 보면 전시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시를 했을 때 어떤 갤러리,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가격도 무척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향후의 예측도 리네디아도 무아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네디아도 무아케의 작품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런 작품을 보시면 리네디아도 무아케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대부분 인물화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인물화인데 이러한 리네디아도 무아케의 인물화를 일컬어 도나시앙 그 호우 같은 케이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이 도나시앙이 누구냐 그러면 그 오르세 있죠. 그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의 컨템포러리 파트 수석 뭐 치프 디렉터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도나시앙 그로후 같은 케이스는 부아케의 작품을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인류의 인간성과 교감하기 위한 초상화의 초상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은 크게 중요한 바는 아니지만 오르세가 부아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세 중에서도 도나시앙 같은 메인 디렉터가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부아케의 성장 가능성을 무척 높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아케의 초상화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초상화라고 불릴 만한 그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부아케의 이러한 인물화들은요 대부분 다 뭐냐, 모델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아케의 상상 속에 있는 인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트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니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 작가가 인물화를 연습하거나 숙련화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두지 않고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 그러면 베르메르, 우리나라에선 베르메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베르메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역시도 마찬가지로 트로니 같은 것입니다. 이게 모델이 정확하지 않고 실제로 모델을 놓고 그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모델을 놓고 그릴 수는 있지만 그게 누군지 명확하게 지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혹은 렘브란트의 이런 그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로니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의 제목도 뭐예요? 경갑을 하고 베레를 쓴 젊은 남자의 트로니. 누구라고 말을 안 하죠. 늙은 남자의 트로니.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는 그림을 트로니라고 하고 이러한 리네디아도 무아케의 지금 같은 작품들도 역시 보시면 트로니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인물화이면서 동시에 초상화가 아닌 그림들이죠. 그리고 보아케의 작품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직역하자면 말이 필요 없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말이 필요 없다라는 어떠한 제목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말하는 바가 보아케 작품의 주된 표현 양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케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잠깐 보자면 보아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나는 그릴 수 없는 것에 관해 쓰고 쓸 수 없는 것에 관해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트 앤 오브젝트 같은 케이스에서는 잡지죠.
글쓰기는 이야도 모아케의 예술적 실천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아케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글쓰기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도대체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예술가 지망생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항상 글쓰는 거를 뭐랄까 익숙해져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림이 대신해주고, 그림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서 대신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만 떡하니 그려놓으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서 그것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척 유명한 예술가 중에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우한 화백이죠. 물론 이우한 화백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우한 화백의 그림 자체, 그의 미술적 요소 자체는 무척 뛰어난데, 그러한 이우한 화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글을 무척 잘 쓴다는 겁니다. 이우한 화백 자체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무기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예술가들은 그것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아케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아케의 작품이 이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보아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작품이 어느 정도 뭐랄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미술 사적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 작품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어떤 맥락 속에서 발전한 것인가가 중요한데, 보아케의 작품은 그림만 보고 이것을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작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콘도로와 몰이라는 작품이죠. 이 몰이라는 것은, 콘도로는 새죠. 그리고 몰이라는 것은 그거죠. 몰스킨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 몰스킨이 이 몰이라는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걸로 만든 노트죠. 이 몰이라는 동물과 콘도로를 은유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죠. 그려 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 표현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디에서 온 것이다 라고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술사적 어떠한 감각이라든가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인데, 이것을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라스케스와 마네, 드가 등 고전적인 초상화의 표현 양식에 영향을 받은 그녀의 작품은 서양화의 깊은 심연을 건드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작품 두 개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마네의 자화상이고요, 한쪽은 보아케의 그림입니다. 마네의 자화상과 보아케의 그림을 보시면 이 붓터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색감을 쓰는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마네에게서 영향을 받은 보아케의 미술사적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화를 다시 되돌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네뿐만이 아니죠. 드가에게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드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들 중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발레를 하고 있죠. 발레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왔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에드가 드가죠. 이런 작품이나 보아케의 지금 같은 작품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발레나 춤을 보여주는 것이죠. 춤, 방금 콘도로와 몰에 대한 그림도 보시면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율동과 음악, 그리고 마치 그림만 보더라도 음악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작품들은 드가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다 흑인이죠. 흑인을 그렸기 때문에 많은 매체나 언론들이 이 보아케의 작품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흑인을 그렸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보아케의 특징 중 하나, 그리고 현대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탈정치화거든요. 정치적인 요소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케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을 하죠. 그러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내 관심사는 언제나 회화의 언어에 있으며 그것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의 중심인 것이죠? 정치의 중심인 게 아니라 회화의 언어, 회화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다른 시간에
1980년대 이후의 트렌드 중 하나가 회화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1970년대 후반대부터인데 회화의 부활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서는 회화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중요한 장르로서 등장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서 현재에서는 리네 디아돈 부아케 같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리네 디아돈 부아케의 시장가나 이런 것들이 무척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단 한 작품만 산다면 저는 이 리네 디아돈 부아케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리네 디아돈 부아케에 대해서는 요만큼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리네 디아돈 부아케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 회화성이나 시장에 대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고 뭐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계속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서 말을 아끼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찍고 싶은데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말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또 기회가 되면 영상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